네, 조정합니다. 앞에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요 화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컬 호스트에서는 이렇게 잘 동작이 돼요. 지금 이제 HTTP로 동작을 하더라도 워드프레스로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기본 페이지가 또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격에서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TP로 접속을 하시면은 접속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접속이 이렇게 안 되죠. 로컬호스트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HTTPS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하시고 Add Exception. 요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파이어폭스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크롬 같은 경우나 그런데도 다 이제 설정하는 부분들 좀 이렇게 단추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접속을 하시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요것도 후에 저희가 해결을 이제 할 겁니다. 해결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테마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마는 어디 있냐면은 이쪽 테마 쪽에 보면 테마 편집기 아니면 이제 사이트를 사용자 정의하기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사용자 정의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사용 중인 테마가 요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경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워드프레스 테마 쪽에서 가셔가지고 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설치된, 기본적으로 설치된 테마들이 또 있어요. 예,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활용을 해볼까요? 요거요. 자, 그래서 실시간 미리 보기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예, 나올 것이고요. 좀 시간이, 예, 걸립니다. 이게 계속 다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실시간 변경을 하면은 이런 식의 테마가 이제 활성화될 겁니다. 이쁘죠? 예, 이쁘죠.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도요. 그래서 활성화 및 발행을 하시면은 이제 테마가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다시 HTTPS로 해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HTTPS로 접속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쪽에 지금 현재 로컬호스트로 자꾸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어떤 거냐면 HTTPS 같은 경우를 적용하지 않은 APM 셋업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없었는데, 우선 XAMPP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HTTPS까지 이렇게 호환을 하고 있고, 워드프레스가 그렇게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좀 설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죠. 예,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설정에 이제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이라고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드프레스 주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IP 주소죠.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워드프레스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도 이제 워드프레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을 저장을 할 겁니다. 변경사항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접속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튕긴 거이기 때문에, 자, 한번 접속, 아까 예전에 저희들이 기억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면은 관리자 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면은 이제 다행이죠. 만약에 IP를 잘못 입력하거나 하면은 큰일 납니다. 다시 로컬호스트 설정하고 갈게요. 한데, 자, 우선은 로컬호스트로 이렇게 설정, 테마가 바뀌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마가 정상적으로 다 바뀌었죠? HTTPS로 다시 가시면은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구나.
자,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칼리 리눅스나 그런 데서 아까 저희가 잠깐 접속이 안 됐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쿠키 정보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저장 그 쿠키 저장부 정도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잘안 되신 분들은 클리어 데이터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캐시 정보들을 다 날리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WSCA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워드프레스를 사이트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사이트 접속하실 때는 HTTPS가 아니고 HTTP로 SSL 통신이 공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HTTP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스캔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플러그인 취약점 같은 경우나 테마 취약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할때 WSCAN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확인까지 여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 분석을 할때 이렇게 환경들을 다 구축을 하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그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플러그인들하고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기까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